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진행해주게 김재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했는데요. 네. 동해안 지역에는 이 폭염주의보가 내렸다고 합니다. 더위에 또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해수욕장이 또 앞당겨서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놀이 하시는 분들은 안전 주의하시고요. 그나저나 저도 바닷가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제동 씨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네? 네, 야. 예, 청원 받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지쳤던 분들 연예가 중계 보시면서 시원하게 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신승윤 씨, 구성을 잘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사실 기다림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기다림이 또 능동적인 게 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팬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서 더 많이 성시경 씨 노래 듣고 성시경 씨 모시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으면 2년이라는 세월 뭐 그렇게 길지만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김장훈 씨는 무대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셨는데요. 변함없는 그 김장훈 씨 발차기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건강도 챙기면서 쓰러지지 마시고 계속 감동적인 공연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한지민 씨가 쓰러지지 말라 그러면 웬만한 남자는 못 쓰러집니다. 자, 그리고 윤미래 씨, 타이거 JK 두 분 결혼 소식.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봉투를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네. 예. 꼭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음 소식. 아, 우리 정말 연예가 중에 든든한 기둥입니다. 김생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타임머신 잘 봤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 10년 전에 서태지 씨가 솔로 앨범을 내셨네요. 흉가에서. 이제 또 이제 컴백을 하신다 그러시죠? 네. 다시 돌아오신다 그랬습니다. 벌써부터 아주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장르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음악일지 빨리 뵙고 싶고요. 또 늘 화제가 되는 서태지 씨의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또한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울라 그래요? 너무 좋아서. 아, 예, 예. 지금 여기서 갑자기 나오실 수는 없고요. 네, 준비를 해서 이제 조금 나오실 겁니다. 예. 예. 자, 서태지 씨를 비롯해서요. 이효리 씨, 엄정화 씨, 김건모 씨가 또 이제 곧 또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올여름 연예가 중계가 이분들을 취재해서 저희들에게 또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 좋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른이 되어 두 발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지구라는 남은 한 바퀴가 너를 영원히 세 바퀴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전거는 그만큼 좋은 것이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값 안 들고요. 타고 다니면서 기분 좋고 그쵸. 차보다 훨씬 덜 빨아서 이렇게 좀 천천히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심영래 감독의 차기작. 네. 네. 예,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 미공개 엑스파일도 잘 봤는데요. 이야, 그 참 그 공개되지 않은 장면들이 많았네요. 네. 그런 장면들이 아주 더 재밌고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참 그렇습니다. 이 우리 리포터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쵸. 현장에서 사실... 너무 많이 하는데 편집이 너무 많이 돼요. 네, 맞아요. 사실 몇 분의 방송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질문들을 준비해 갖고 가는데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장면들이 더 재밌을 때가 많아요. 사실 저희들은 여기 앉아서 날로 먹고 있습니다. 우리 김생민 씨 게릴라 데이트는 물론이고 네네. 얼마 전에 최대한 씨는 1박 2일 팀 찾아갔을 때 춤도 열심히 추고 그랬는데 아하. 아쉽게 그 장면이 편집이 돼서 또 이제 그런 모습을 다 모아서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최대한 춤추는 장면을 급히 편집해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예, 안 되죠. 생방송입니다. 저희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특히나 우리 리포터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꼭 좀 알아주셔서 연예가 중에 또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 김태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저 지리산하고 섬진강가를 이번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섬진강을 따라서 이렇게 마을이 늘어서 있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린 엄마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강으로 산으로 다니시는 것도 뭐 물론 좋습니다. 저희를 표하기 위해서. 그러나 진짜 우리의 강산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씩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